Times. 네, 항상 시원한 연주 들려주는 우리 김은총 선생 모셨습니다. 네, 깁슨의 근본이죠. 오그입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구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구 ES-335 리슈 모델입니다. 네네. 오늘 선생님은 또 마침 깁슨 티를 입고 오셨어요. 네네. 선생님 이렇게 티를 쌓아놓고 그날그날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빼서 입고 오신다고 하는데 딱딱 맞아. 촉이 이렇게 맞죠. 네, 그래서 그 패턴이 버즈비화 됐어요. 그렇죠. 리뷰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뽑기가 그죠? 맞는 경우가 네. 늘어요. 그 예전에는 모델도 똑같은 모델 그거에, 네, 갖고 오시고 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면서 오늘도 이제 선생님이 티를 입고 오시는 걸 보면은 아 오늘도 저걸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옛날에는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깁슨 하는 날에 팬더 입고 오고 네, 팬더 하는 날에 깁슨 입고 오고 거의 뭐랄까 무슨 스파이가 리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산업 스파이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오늘은 또 깁슨 티를 마침 잘 입고 오셨습니다. 네네. 네 오늘 59 ES-335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가격은 848만원입니다 뭐 이젠 놀랍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사이트 상에 한번 들어가서 오랜만에 네. 살펴봤는데 뭐 맨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오늘따라 약간 이게 좀 뭐랄까 재미있는 포인트가 제가 좀 몇 가지 느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져서 돌아왔다. 수년에 걸친 연구 그리고 스캐닝. 그리고 오리지널 샘플 듣기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오리지널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컨트 뭐 프로파일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그런 뭐 디테일들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세부적인 수치들 이런 것들. 그런 게 요즘은 이제 뭐 3D 뭐 스캐닝 기술 이런 게 좋아졌으니까 진짜 옛날이랑 똑같이 옛날에는 그냥 만져보고 야 깎아봐 비슷하네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모델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예전보다 정교하게 복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엄청난 진일보된 기술로 하는 짓이 59년도에 만든 걸 똑같이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기술이 발전을 해서 점점 더 인체공학적으로 점점 더 뭔가 연주감도 좋고 이런 프로파일로 예. 변경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59년도에 그냥 그때 크래프트맨십으로 만들어놨던 장인정신으로 만들어놨던 그 수작업에 가까운 그거를 지금의 기술력으로 그대로 재현하려는 거를 최근에 몇십 년 동안을 거기에다 지금 연구개발을 쏟아붓고 있는 거잖아요.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럼 도대체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모자랐던 기술로 만든 게 지금 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게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걸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술로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고민의 포인트가 생기더라고요. 좋은 악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것들이잖아요. 21세기 기타라 그러면 존 페트루치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기술력이 나와 그러려면 이런 건데 네. 오히려 깁슨이나 팬더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50년대에 만들었던 거를 그러니까요. 70년 동안 쌓은 기술로 그대로 재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그렇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코딩 기술을 가지고 예. 아래야 한글 원을 만들고 있는 그런 그걸 완벽하게 복각하겠다. 예. 그 도트의 어떤 그 노이즈까지 복각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도트의 노이즈 있어요.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게 정말 기술이 가는 방향이 또 이 빈티지라는 개념이 있고 렐릭이라는 개념이 있는 이 기타 악기에서는 전혀 또 다른 양상으로 이제 쓰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 이렇게 제로 들어간 콜라 안 먹거든요. 네. 오리지널만 마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다 그러는데 똑같지가 않잖아요. 딱 먹는 순간 아 제로 잡았다. 아까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대. 뒷맛 더럽고. 저도 또 그렇게 저도 이게 물 드세요. 아 그러니까 취향 차이긴 한데 저도 별로 뒷맛 안 좋아해요. 그냥 우리 아 이런 걸 왜 먹지 말게. 그런 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타 리뷰를 하면서 어떤 이제 부분에서 지금 시작부터 이제 가격이 놀랍지도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뭐 기타의 지금 뭐 기능성 기술은 향상되었으나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근데 이제 가격은 올라가고 자꾸 헤리티지적 가치를 자꾸 쫓아가는 기현상 근본 브랜드 뭐 좌펜도 우깁슨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 하면 안 되지 형들 형님 기업들의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타를 소비하는 게 어떠한 내가 가격을 주고 이 소리를 얻어내서 내가 이걸로 뭘 하고 뭐 어떤 이제 소비 가치의 판단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훨씬 더 감성적으로 가는 영역이 예전보다 더 폭넓게 가는 걸 보여주고 옛날에는 이런 거잖아요. 뭐 실제로 59년도에 뭐 기타
기타를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었다고 치면은 기타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 브랜드가 있으니까 내가 잘 만들어서 기타를 팔아야 될 것이고 그때 이제 뭐 기타를 사는 사람도 뭐 취미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이 기타가 필요해서 사는 감정이 조금 더 많았을 거라면 이제는 오구를 산다는 게 그때 이제 헤리티지를 사는 감정이 훨씬 더 크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 좋은 악기를 사고자 한다라는 거보다 그렇죠. 그 역사와 맞아요. 의미를 같이 산다라는 개념이 이 악기 업계에 너무 더 줄을 뭔가 약간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악기로서의 기능 요만큼 은총 씨가 얘기한 헤리티지로서의 가지고 싶은 느낌 이만큼 사실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나무의 그레이드라는 게 그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의 그레이드는 디자인입니다. 선이 쭉쭉 얼마나 잘 뻗어 있는가 심미적으로 얼마나 나무 자체가 되게 올곧은 그 예쁘냐. 부분들을 잘 켜냈느냐 그걸 얼마나 원판에 가깝게 해놨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리가 제일 좋은 건 목재 등급하고 상관이 없다는 루시어들의 이야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뭐 대표적인 걸로 저 뭐야 예전에 우리 레텀 때 말씀드렸나요? 아니 뭐 저도 헷갈려요. 누구랑 말을 했는지 누구랑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그 악기 리뷰어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컨텐츠가 있었는데 에피폰이랑 이제 깁슨 레스폴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대 악기 기술력이 거의 정점에 온 것 같다. 너무 좋아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깁슨이랑 에피폰이랑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실제로 제가 리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소리는 좋긴 한데 당연히 만지면 달라요. 이건 에피폰이 비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거죠. 예전에 비하면 이게 이 돈 주고 이 악기를 살 수 있는 게 예전이랑 너무 다르다. 근데 이제 아까 형이 이야기했던 나무 그레이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 공임 뭐 이렇게 디테일들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너무 그렇습니다. 다르고 그 그렇습니다. 차이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맨날 8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하니까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밑에다 아우 저런 거 왜 사? 저런 거 누가 사? 이런 거 달아주시는데 그런 거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이 사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런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100만원 언더에도 얼마든지 진짜 녹음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타들이 많아요. 그런 건 이제 악기 기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타를 구매를 하셔도 실질적으로는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뽑아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악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기타 가격이 높은 거에 화를 조금만 좀 내리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화를 내셔도 어차피 그 의미가 없는 게 뭐 대한민국만 비싸나? 뭐 다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 이런 거죠. 이 업계를 이해하자라는 거죠. 이 업계에서 이만큼의 그 헤리티지와 가치에다가 투영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악기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고 악기가 좋고 나쁨, 악기로서의 기능은 이 가격이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사고 싶은 사람이 사시면 돼요. 맞아요. 자, 이해했어. 명확한 아주.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이 사면 사고 싶은 사람이 사면 되는 겁니다. 사고 싶어. 사고 싶죠. 이런 분들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살 돈이 없잖아. 그럼 화가 나는 화가 거예요. 나는 아우, 갖고 싶어. 이런 거죠. 네. 갖고 싶지도 않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죠. 네. 맞아요. 네, 최근에 했었던 것들 중에 뭐 다른 연도들 많거든요. 6.1, 6.4 이런 거 있는데 최근에 했던 5.9는 2021년입니다. 이때 시리얼 넘버 네, A91377 모델이 80.67. 이때도 은총 씨랑 했는데 선생님은 증기기 관차. 은총 씨는 5.9 잘한다. 저는 약간 불편하고 훨씬 낭만적이다 해서 80.67. 지금 최근에 했었던 건 5.9는 요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5.9 수급이 지금 굉장히 늦어진 거네요. 그죠? 지금 뭐 사실 한 번 들어올 때 막 와다다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기 또, 시작하면 미친듯이 들어오니까 바로 스펙살펴보죠. 네. 848만원 네. 빈티지 버스트 빈티지 내추럴 색상인데 오늘은 빈티지 내추럴이고요. 네. 메이드 인 USA 전장 8.5cm 무게는 3.5kg 두께는 40에 아래 위로 다 튀어나와 있어요. 40에 50입니다. 12프레디 뚤레 80mm고요. 바디는 3플라이 메이플 4플라 메이플 역시 메폼에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네, 니트로 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4개 마호가니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내기고요.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네. 너트는 나일론의 42.85mm 너비 가지고 있고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입니다. 네.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5cm 미디엄 점보 프렛 가지고 있고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2개 들어있습니다. 2볼륨 2톤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들어가 있고요. 3웨이 스위치 캐프트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들어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팬더 앰프에 연결했고요.
좀 알고 있는 소리죠. 애쉬 소리 같은 거 나기도 하고요. 좀 꽥꽥꽥꽥거리죠. 네. 좋다. 공명감지. 이 강하게 했을 때 그 어택을 세게 했을 때 먹는 이 픽업에서 나오는 픽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분 좋은 컴프가 근데 이제 헤드룸은 넓고 근데 요런 데가 딱 느껴져요. 괜찮네. 네. 그죠. 약간 매콤하게 말리는 네, 느낌이 있죠. 땡땡 요리 돌아가는 소리. 좋아요.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마살이 또 맵네. 드라이브가 볼륨이 세다 보니까 강제로 좀 더 낮춰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거의 뭐 한계치의 클린이네요. 네. 그래도 자글거리죠. 네. 아유, 소리 좋네요. 들어가 볼게요. 얘는 그 예전에 했던 오구보다는 좀 담백한 맛이 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기름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기름. 우리가 맨날 뭐 기름 많다고 뭐 산유국이다 이러고 뭐 이런 말도 많이 쓰고 그런 느낌은 좀 없어요. 기름이 좀 메말랐죠. 네. 약간 담백한 맛이 있어요. 되게 기름이 진짜 뭐 계속 기름 이야기하는데 기름을 좀 넣어야 되겠는데? 네. 그거 뭐 뭐라 하지? 기름에 튀기는 거 말고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약간 에어프라이기 같은 약간 좀 그런 그렇군요. 느낌? 튀기긴 튀기는데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기름이 많이 없어. 네. 불은 아니고 한 구. 오 역시 아, 좋다 이거 에어프라이어 약간 그
얌전하다 이거. 그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냉면이 생각이 났는데 날이 더우니까 네. 그 논현동에 평양면옥 아마 맞을 것 같은 이름 제가 평양면옥. 아, 그 을지병원 사거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평양면옥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면수 베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거기 네. 저 앞에 살 때 맨날 갔습니다. 네. 그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게 평양냉면 안에서도 뭔가 우리가 무슨 베이스를 하잖아요. 약간 평양면옥이 생각나는. 그렇군요. 면수 베이스가 생각이 네. 나는. 이게 지금 또 색깔도 또 마침 튀김 색깔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연하게 에어프라이어로 튀는 에어프라이어. 그런 느낌. 기름은 좀 적지만 튀김 맛은 난다.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뭐 약간 기름 그 저기 휘발유 넣는 차보다 빨리 가는 전기 자동차 느낌.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퍼포먼스는 비슷한데 담백하다. 아, 네네.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아까 튀김이라고 그랬고. 네. 튀김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저는 아까부터 네네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울릉도 반건조 오징어. 아, 반건조. 반건조 오징어. 기름이 없다. 그죠. 약간 네. 감칠맛 있게 네. 건조가 살짝 된 느낌도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평양면옥. 네. 평양면옥으로 가겠습니다. 네. 평양면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드렸던 것도 드리겠습니다. 휘발유보다 빨리 가는 전기 자동차.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10,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7점.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 평균은 77.67. 오. 네, 은총 씨가 그때 5구 때에 비해서 많이 점수가 얌전해졌죠. 그때는 약간 폭주할 때였고, 맞아요. 지금 약간 정신이 좀 돌아온 상태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쿼드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했고 예.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점수가 조금 재밌는 게 병원 선생님과 저는 약간 이제 기타리스트 입장의 점수인데 형이 지금 아까 뭐라 했냐면 나는 이렇게 담백한 그런 다 약간 프로듀서 마인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이 2점이 더 높아요. 어차피 내가 칠 거 아니니까.
별로 사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누가 들고 온다면 이거 들고 와라. 들고 온다면은 좋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77.1. 저번 5구가 약간 플레이어 쪽이 좀 더 맞았던 5구 같고 이번 5구는 좀 더 프로듀서적인 그런 5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77.67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은총 씨가 약간 스쿼드에 좀 많이 짜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김은총 하드캐리 찬스가 별로 없어졌어요. 네, 그럴까요? 네, 이제 커스텀 샵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아요. 자, 오늘 593355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1335 가지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